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다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거 싫어해서 못 해옵니다. 네. 그런데 이첫 번째 단어는 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복여. 네. 혹시 제 얼굴을 보고 아, 참 저분은 복이 있게 생겼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아, 할렐루야. 이쪽만 그렇게 느끼시고, 이쪽 부분들은 별로 제가 복 있는 사람처럼 안 생긴 모양이죠. 끝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달라서 중앙교회 가면 이쪽을 앉지 말라고. <laughs>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 가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락 뭐 저기 블레싱 월십 하는데도 나오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 시편 1편 1절에서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해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하고 블레스드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번역에서 영어 성경에서 다른 번역을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찾아봤더니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해프닝 해 e 드 거기서 나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이 해피에서의 행복은 우연히 맞닥뜨리는 행복한 순간? 뭐 이런 의미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해피가요. 해픈에서 나왔으니까, 해프닝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bleeding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bleeding은요,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피 흘림이, 아, 여기 가끔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걸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네. 이게 예배 때마다 넘기시는 분이 다른 거죠 지금 <laughs> 헷갈리실 때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계속 띄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 가끔가다가 그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해피는 해픈데에서 어, 나왔는데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고 블레스드는 블리딩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블레스드예요 그런데 이 블리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피 흘리는 데서 어떻게 복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금방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겠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blessed, blessed.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자를 한자로도 제가 봤더니, 예, 네, 앞에 아까 거기에, 아무튼 복자를 봤더니, 앞부분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 있는 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는 뭐냐면, 신 앞에 먹을 것을 잔뜩 차려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단어가 한자어로 복이라는 거예요. 종종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복을 기구, 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누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잔뜩 드리고 잔뜩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계산서를, 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늘의 복을 기다리거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10편 1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 겉멋이 들어서 그랬는지 열심히 절밥 얻어먹으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뭐큰 스님들, 뭐, 쫓아다니면서 뭐 배우면 뭐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성철스님이라는 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선승 어~ 선불교계에 가장 큰 선생님 같은 분이 있었죠 이 성철스님이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오 다섯 가지 그오 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정진할 때 수행할 때 다섯 가지가 꼭 지켜야 될게 뭐냐면 세 시간 이상 자지 말 것, 아무 얘기도 하지 말 것, 책 보지 말 것, 간식하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 것. 그러니까 수행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수행하고 정진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방해되는 거다 없애고 잠도 줄이고 열심히 진리를 찾는 일에만 집중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동의가 잘안 되는 건책 보지 말 것. 이거는 이, 도대체. 스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들도 책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책 보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어 한국의 선불교에서 어 동안거, 하안거. 이게 뭐냐면 겨울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 여름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 한번 들어가면 90일씩 1년의 절반 180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수행이 첫 번째 단계 수행인데 그 정도가 되면 하루에 4시간만 자고요.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 18시간 정도 수행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요. 그런데 가행정진을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 용맹정진이라는 걸 합니다. 용맹, 아, 아, 죄송합니다. 특별정진이라는 걸 합니다. 특별정진을 하면 두 시간 자고, 두 아, 시간 등을 바닥에 대고 자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인 용맹정진이 뭔지 아세요? 네 시간 자고, 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잘까요? 예, 네, 안 자요. 말도 안 되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루 이틀이야 잠을 안 자고도 뭐 수행도 하고 열심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탐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90일 동안 성철 스님은 젊었을 때 3년 동안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장좌 불화로 수행을 했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진리를 찾아고 잠도 안 자고 정말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과연 그분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런 뭐타 종교에 있는 분들을 깎아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교에서 가장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른 해탈의 경지, 구경각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깨달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과 구경각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0년대에 옥스포드에서 세계 비교 종교학회 학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학술회의를 하는데 그 학술회의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What is the uniqueness of the Christian faith? 뭐, 이게, 어, 그 학술회의의 주제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토론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자가 손을 들고, 부활은, 아,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교 얘기했잖아요. 불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윤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성육신한 그 사건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또손 들고 그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가면 이런 신화가 있어요. 무슨 신화? 단군 신화.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난 아들이 단군이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만의 유니크한 그런 가르침일까요? 진리일까요? CS 루이스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손을 들고 <laughs>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독특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Grace, things what you did not deserve, but what you freely recei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받은 은혜. 그것은 지구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거져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이 말씀인 것 같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에 영어가 있는데 그냥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좀 올려주세요. 잠깐. 네, 네. 은혜는요, 은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져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선물이고 고백입니다. 그 은혜가,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주로 아멘을 하고 젊은 분들은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아직 의심되는 게 많지요. 아멘이 잘안 나오시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의심될 때가 많아요. 복을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내게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인일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십자가에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셨냐고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잘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그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 복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내가 죄인이었을 때그 사랑에. 확증을 가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블리딩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하는 것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10편) (1편) 말씀을 통해서요. (1편) (1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비결을 시편 1편, 1절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로 우리가 읽을 때하고 영어로 읽을 때하고 약간, 거의 똑같은 의미이지만, 영어의 동사가 그 의미를 더욱더 풍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무시해서는 아니고, 그래도 저도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복 있는 사람은 Bless is the man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ts of the wicked 이렇게 돼 있는데 Walk라는 단어예요 Walk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죄의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의 상태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Or stand in the way of the sinners 이게 Stand라는 단어는 뭐예요? 죄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죄 자리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다 똑같이 나쁜 인간들,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걸어 다니다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셋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주저앉는 일들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옛날에 많이 마셨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계가 정도가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때는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제정신으로 걸어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술이 술을 먹을 때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는 언제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술이 아니 술이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주님도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고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술을 즐겨하지도 않고 술 마시고 싶은 디자이어가 제 몸에 더 이상 있지도 않지만 그간증은 지난번 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술이 사람을 먹는 일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가 맨처음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습관이 반복되다 보니까 죄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나 스스로도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죄가 사람을 먹어버리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죄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10편, 1편, 1절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사고도 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또 정말 중2병인지 중3인지 아무튼 뭐 그런 시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정말 속 썩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말안 듣습니다 어차피 그냥 기도해 주세요 10편, 1편, 1절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죄의 자리에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 주변에 멈추어 섰다가 주저 앉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동행해주세요. 정말 큰 문제는요. 부모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리의 말씀,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될 것을 기대하는 헛된 망상에 가까운 복을 기,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끔. 그냥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면, 마치 그 아이들이 복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의 복, 사람들의 영광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 잘하면 기분 좋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죄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죄의 자리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먼저 그 죄의 자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확실히 set apart, 분리되어서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야만 우리 아이들도, 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분명하게 볼수 있게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 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에 확신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어요. 저는요. 이 시편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하는데 구약 학자들 중에는 모세 오경이나 다른 책들보다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리튼 다큐먼트의 성경 책 중에 하나가 시편일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제일 먼저 모았으니까요. 모세오경은 다 외웠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문서 형태로 기록할 이유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찬송 부를 때 같이 합쳐서 불러야 되니까 이걸 문서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의 리튼 다큐먼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오늘 복 받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예, 단임 목사님이 말리셨는데, 오늘 오후 3시에 큐티 워크샵을 합니다. 저한테 열 번을 하는데 도저히 목사님 피곤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배 목사님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봐도 큐티 워크샵을 주일 4부 예배 끝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 하셨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 목상을 어떻게 하는지 큐티 QT, abc 큐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도 큐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워크샵을 인도합니다 큐티를 기존에 하신 분들은 리프레시코러스가될 거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아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할수 있도록 제가 abc를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시면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60일 동안 큐티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안 합니다. 예, 네, 이따가 오후 3시에 오셔야 합니다. 3시에 오신 분들만 배울 수 있습니다. 속회 예배가 있어서 못 오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투배 어쩔 수 없어요. 뭐, 한번 왔다 가는 거지, 뭐, 장사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 자, 2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율법이란 단어를 읽으면서 저같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율법 너무 싫어. 그냥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나 너무 너무 교회 가면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개 경우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번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여기서 불교의 수행과 기독교의 말씀 묵상이 다른 것을 이따가 배워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여러분에게 뭐 18시간, 20시간, 뭐 24시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도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잘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수없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큐티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피곤하면 또 빼먹고 우리 배 목사님은 제가 새벽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아침 5시, 6시 비행기 타러 공항에 나갈 때는 말씀 목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서 비행기 탄 다음 오늘 아침 말씀이 뭐였지? 또 그런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편, 119편, 10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의 표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나를 나의 손과 발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복을 넘치록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세시에 다시 만나자고요. 결론은 결론 오후 세시에 오셔야 된다 오후 세시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다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뭐 어떻게 따로 배우시든지. 예. 자, 이절 말씀에서는 뭐였냐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도 분명하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말씀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이렇게 고백할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는요, 이게 불가능하고 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할수 없는 거를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스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함께 경험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약을 파는 것 같아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집을 사서 집에다가 나무 심은 분 계세요? 그러면 나무 심기 전에 고민하잖아요.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과일 나무를 심을까? 뭐 아니면 에버그린 추리 같은 걸 심을까? 아니면 또 무슨 그 단풍나무 같은 걸 심을까? 텍사스에는 주로 다안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집을 사고 나면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나무 심을 때 나무 사 가지고 와서 나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얘야, 너는 우리 집 앞마당에 심기고 싶니? 뒷마당에 심기고 싶니?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나무가 생명이 있는 생명체인데 나무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막 심으셨어요? 아니, 나무한테 물어봐야죠. 어디 심기고 싶은지.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미친놈이겠죠. 네, 그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 여기다가 나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아니,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심어 놓으셨을 텐데, 우리는 그 주인에게, 생명의 주인에게, 잘못된 자리에다가 나를 가져다 놓았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좀 전에 나무한테 어디 심기고 싶냐 물어보면 미친놈 같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신의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신의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에 심겨진 여러분은 이곳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아니죠.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니까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왜 오늘 보내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갑자기 뭐담임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큐티 워크샵에 자꾸 오후 3시에 오라고 그러고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우시죠? 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면 좀 어, 너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웰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늘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1편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죠? 잎사귀가 마를 때 물이 없을 때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그 생명수의 근원에 가, 가까이 할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저도 한 25년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서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제 커리어도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뭔 놈의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지아에 살때 봤던 건데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정말 이, 이걸로도 잘안 되는 소나무들이 동네에 수백 그루가 막 자라거든요. 20미터, 30미터 되는 그 엄청난 소나무들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태풍, 아, 이 동네는 태풍이 아니고 허리케인 이런 게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큰 나무들이요. 정말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지아의 소나무들이 왜 바람이 불면 그렇게 뿌리째 뽑히는지 아세요? 조지아는 습하고 물이 풍부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깊이 아래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지표면에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도 그 물을 항상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르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생명수이신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그런데 저희 아들, 딸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니까요. 저도 알아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이 형통하리도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prosper, successful,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삶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형통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할 것을 왜냐면요, 하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늘 아버지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께 맡겨야죠.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삶.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저는. 뭐, 여러분은 뭐, 안 믿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만 믿으면 되죠. 우리 아이들 문제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목상을 왜 하냐고요? 형통한 삶을 살려고요. 말씀 묵상을 왜 하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그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요. 말씀 묵상을 왜 하냐고요? 저희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시에 오세요. <laughs> 3시에 오시면, 오시면 제가 ABC를 설명해 드리고, 60일 동안 큐티를 하루도 빼놓지 않는 비법을 가르쳐 드려요. 정말, 시키는 대로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6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큐티를 할수 있는데 60일 정도는 말씀 목상을 연습을 해야 우리 몸에 익숙해져요. 그래야 큐티를 내가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달 정도는 좀 부족하고 한두달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두달 정도 하면 조금 익숙해져서 그 말씀에 내가 뿌리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진리의 말씀이에 서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2023년 이 교단 탈퇴 과정을 저희들이 겪어왔는데 이제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답게 그 가정답게 교회답게 2024년을 받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사랑스럽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또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하여금 그 길을 막는 악한 영의 권세 에 맞닥뜨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